사실 5년 만인지는 지금 알았어요. 예. 네, 벌써 끝날 때 그렇게 됐네요.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상윤 씨랑 사랑이 때 호흡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연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맞추거나 뭐하거나 할 때에도 서로 의견이 공유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에 있어서도 되게 흡수도 이렇게 잘 맞춰주고 굉장히 정말 좋은 파트너여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물론 사랑의 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둘 다 캐릭터 자체가 조금 완전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멜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펀치나 다른 이렇게 추리작자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작가님이 과연 멜로를 쓰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여기에 이제 원래 제 남자친구 역할도 나와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대사들을 제가 만약에 진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좀 헤어지거나 이럴 때 실생활에 다 응용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게 주어까지 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일반 로커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멜로에서부터 아,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그런 멜로라기보다는 둘 다 코너에 몰려서 서로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적으로 지금 멜로가 슬슬 붙는 기미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있는 멜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써주실지에 대한 기대도 되게 만들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도영 씨가 먼저 캐스팅이 돼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제안을 받게 되는데, 뭐, 사실은, 좀 막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가님의 글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같이 다시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사실 무조건 오케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망설임이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저는 어차피 내용이 다르고 있는 관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에 같이 작업을 이렇게 재밌게 잘 했던 사람하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가 마찬가지였고, 또 내 딸 서연이라는 작품을 할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이 조언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몰랐던 부분, 사실 되게 어설펐던 부분, 어리기 때문에 또 좀 티내기 같은 느낌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갖고 연기를 해보고, 또 그에 대한 반응들도 보고 하면서, 많이 배워서, 이번에 또 다른 느낌으로 좋은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 내용 속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랑은 전혀 다르게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멜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전에 뭐 봤던 소위 말한 멜로 드라마, 뭐 멜로 영화 같은 멜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어감의 진한 또는 좀 훨씬 더 좀 어떤 어른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함보다는 그거 를 넘어선 어떤 어른들의 서로에 대한 끌림, 그런 것들에 의한 멜로가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저희가 받은 대본에서 이제 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변해갈지 기대를 하면서 대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정일이 갖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으로 좀 차가운 모습에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외향적인 싱크로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같고, 또 실제로는 굉장히 정도 많고 남한테 안 좋은 얘기 잘 못하고, 근데 본의 아니게 지금 상윤이 형 이동준 역할의 우리 상윤 배우님을 제가 괴롭히기도 하고,
그 기절한 거 많이 업고 가셨잖아요. 제가 기절시킨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은 제가 연출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무튼 성격적인 거는 싱크로율이 아닌 것 같고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좀 외향적인 게 제가 좀 차갑고 어떤 좀 발탈한 모습을 봐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어요? 당신이 말했어. 이 결혼 거래라고. Beautiful actress Park Se-young is one of the four leading actors in Whisper. She showed stable acting in many dramas including My Daughter, Kim Sa-war and A Beautiful Mind. She's back through this new drama. She acts as the heiress who has never had anything taken from her. She plays an important character who provokes the others. 제가 지난 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금수저인 것은 맞고요.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뭐 가난하기도 하고 가난하지만 막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여러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만히만 있어도 부족한 거 없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들이나 또 머리끝부터 발끝에서 또 시선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 금수저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이려고 혹은 또 연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ee Bo-young is an actress who isn't afraid of changes or challenges. She is set to show intense action sequences in this drama as well. She is back as a strong woman and she shared some behind-the-scenes episodes related to her action scenes with us. 액션은 솔직히 재밌어요. 네, 액션은 지금 제가 내외 상의실을 제가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외 상의실은 뭐 정말 편하게 기절을 쓰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회 열심히 구출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나름 굉장히 액션을 하다 보니까 집에 지금 온몸이 멍투성이기는 해요. 멍투성이고 그러기는 하는데 아 재밌다. 예. 그리고선 조금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요즘 조금 욕심을 점점 이렇게 과하게 부리고 있기는 해요. 제가 예. 아 아까 상윤 씨를 5년 만에 만나서 어떠냐는 질문에 제가 상윤 씨랑 촬영을 5년 만에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5년 전에는 이런 기분을 못 느꼈었는데 같이 찍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재밌진 않죠. 오늘 좀 힘들었어요. 아, 정답이고요. 아니, 같이 찍는데 정말 뭐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제가 그것도 사진하고 포토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찍다가 너무 재밌다 이거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번 찍다가 이렇게 뭐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는 그냥 항상 동생 같다고 하고 사회 때 동생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요번에 찍는데 상윤 씨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헤어지고 몇 작품 더 찍었어? 이러고 물어보고 이거 되게 멋있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귀에다 대고 아, 진짜 못 쓰셨던 게 아닌데 제가 이랬거든요, 지금. 네, 그랬습니다.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 하셨니? 사실 찍을 신이 많지는 않는데 그냥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또 다름 아닌 금수저지 않습니까? 저희 집 세트를 얼마 전에 촬영을 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좋은 세트를 지어주셔서 거의 중골 같은 집에서 뭐 아빠 서재에 가니까 거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정말 멋진 세트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제 방이며 뭐 옷장이며 다 진짜 멋있는 진짜 정말 큰 대저택이 나와서 굉장히 앞으로 빨리 또 집에 가고 싶고요. 빨리 또 세트장에 가고 싶을 만큼 네, 멋진 세트가 있어 많이 많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